안녕하세요. 아리랑 TV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엘리자벳 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The first Korean run of the German musical Elizabeth last year was enormously successful. It's now back again, boosting an A-list cast. 네. 김준수 and Park Ji-yeon, who showed perfect chemistry on stage 네, last year, 감사합니다. are back again. 네. This year's production 네. is also delightfully complemented 네, by the presence of some 네. new actors and a new song 보세요. as well. 초연에 이어서 또 이번 재연, 네, 또 엘리자베스의 죽음 역할로 다시 인사드리게 된 김준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엘리자벳 재연 공연으로 다시 인사드리는 엘리자벳 역할의 옥주연입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We could catch up with singer Park Hyo-shin, who portrays the elusive and charismatic Todd, the spirit of death. 처음 토드 역할을 맡게 된 네, 엘리자벳의 토드 역할 박효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로케니 역을 맡은 이지훈입니다. 새롭게 합류하게 된 엘리자벳 역할의 김소연입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At the 18th Korea Musical Awards, Kim Jun-soo and Ok Ji-yeon respectively won the Best Leading Actor and Best Leading Actress Award through Elizabeth. 세상을 They must be all the more excited to perform this musical again. 네, 일단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한번 공연이 올라가게 된 점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사랑을 많이 해주셨다라는 증거니까 또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이번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역시 너무나 네, 저에게 첫 남우주연상이라는 정말 큰 상을 받게 한 작품이기도 하고요. 또 정말 당대에 내놓으라 할 만한 정말 최고의 배우분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점, 또 그런 같이 연기하면서 그 두근거림을 또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었기 때문에 네, 꼭 다시 엘리자벳의 무대에 꼭 서보고 싶었고요. 또 이렇게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벌써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김준수's singing and acting skills were recognized once again when he won the Best Leading Actor Award. He is also known for his tremendous ticketing power and he is undoubtedly the most popular for the role Death. His portrayal of death will be equally, if not more impressive, as the one in the first run. 부담은 전혀 많이 되고 있고요. 네? 정말 너무나 많이 되고 있고요. 그냥 정말 매번 똑같은 얘기라 이게 좀 식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저도 사실은 이제 무대에 대한 그리움이나 이런 게 워낙 절실할 수밖에 없는 게 아시다시피 뭐 저도 뭐 방송 활동이나 이런 거를 전혀 못하고 공연이나 무대에서밖에 이제 저의 그런 에너지를 보여드릴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 무대 한 무대 한 무대를 이번에도 엘리자벳에서 정말 정말 한 신 한 신을 정말 네 더 온몸을 불사질러 네 여러분들께 잘 이 극이 전달될 수 있도록 네 열심히 할 생각이고요. 네 똑같습니다. 네. Singer Park Hyo-shin, who is famous for his ballad songs, is back in the musical scene after 13 years. 그냥 작품을 딱 보자마자 아 일단 지금 아니면 이런 멋진 작품 못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앨범은 잠시 뒤로 좀 미루고요. 엘리자벳이라는 아주 멋진 공연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돼서 제 가슴 안에는 사실 굉장히 뜨겁고 기대도 많이 되고 이 공연이 막이 내릴 때까지 열심히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Park Hyo-shin showed off his dancing skills and it's hard to believe that he's actually a ballad singer. Park Hyo-shin and Ok Ji-yeon once dominated the K-pop charts and they are now dominating the musical scene. 지금 같은 조합은 저도 되게 처음이에요. 되게 많은 이렇게 고향 친구들과 함께 활동하는 게 각자 활동하면서 같은 일을 하는데도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또 만날 이런 무대가 많이 없잖아요. 근데 정말 저도 이렇게 진짜 선배님들하고 또 저도 요새는 아이돌부터 해서 많은 가수분들이 있으니까 보통 이제 제가 선배가 되는데
더 좋아해. 그냥 그렇게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다른 영역에서 이렇게 또 만난다는 거는 그게 굉장히 좀 드문 일이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항상 뮤지컬 배우분들하고 많이 하다가 정말 제가 한참 TV를 보고 좋아했던 가수분들하고 진짜 다 처음 사실 만나, 아, 지윤 씨는 한번 같이 했지만 이렇게 만나서 되게 사실 처음에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벽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다들 너무 좋아요. 지윤 씨, 네, 좋아요. The musical Elizabeth is about the life and death of Empress Elizabeth of Australia, the wife of Emperor Franz Joseph I. This musical has been watched by over 10 million spectators worldwide, and it is one of the most beloved musicals of all time. 사실 작년에 이 공연을 처음 올렸을 때 너무 복잡한 무대, 이 화려한 무대에 너무 치이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면서 저희가 올렸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 만큼 이번에 또 새로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작년에 느꼈던 걸 지금 똑같이 느끼고 계세요. 다들 정말 힘들어 하시지만 그래도 워낙에 또 훌륭한 네, 배우분들이어서 그런지 다들 되게 빨리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The cast of Elizabeth is also famous for their perfect chemistry. Shall we go check it out? 호흡 굉장히 좋죠. 네. 예. 하나, 둘, 셋. 아, 뭘 얘기를 하고 해. 우리의 호흡은 무대에서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The cast members really do have great chemistry on stage, and we hope the musical receives more love its second time around. 박효신이 어떨까, 옥주연이 어떨까, 뭐 이지훈이 어떨까, 김소연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오시더라도 아마 극이 시작되면 여러분이 알던 그 인물은 보이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극 속에 풍덩 빠지실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3 엘리자벳 많이 보러 와주세요.